받고 주의 말씀을 먹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깁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살아가는 방법이 있사오나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 말씀이 지침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이 우리 삶의 철학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당신의 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증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주제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왜 직장 생활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왜 공부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직장 생활하고, 왜 결혼 생활을 하고, 왜 자녀들을 키우고, 왜 사람들을 만나고, 주어진 모든 환경을 극복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담부터 우리 최초의 우리의 조상인 아담부터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우리의 신앙 철학, 그것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만약에 카메라를 들고 다윗에게로 갈수 있다면, 다윗의 현장에서 다윗에게 인터뷰를 할수 있다면,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다윗은 이 대답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노아에게로 갔습니다. 노아에게 또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명제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밑에 중심이 되는 어떤 기둥이 되는 뿌리가 되는 DNA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만져본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보이지, 실존하시나, 존재하시나,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나,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는 볼수 없고, 우리의 손으로는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정말 선지자들의 고민이었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하면 되는구나. 왜냐하면 끊임없이 제사해라, 예배해라, 제사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구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를 통해서 신약 시대에는 예배를
통해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말라기서에 보면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이 가져오는 재물을 받지 않겠다. 예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들의 찬양을 받지 않겠다. 너희들의 번제를 내가 받지 않겠다. 너희들의 번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셨습니다. 물론 다른 이방 군인들을 통해서 파괴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야,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아, 이 종교적인 행위로는, 종교적인 제사, 종교적인 예배로는, 저 예배 드렸어요, 저 제사했어요, 그런 종교적인 제사와 종교적인 예배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것을 결론 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인내하심,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무엇을 인내하시고 무엇을 자비하시고 무엇에 대한 긍휼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명제를 위해서 너희가 종교적인 행위만 했던 그것을,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성전을 파괴하시고 더 이상 너희들이 가져오는 예물을, 제사를, 번제를 받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것이 아니다. 종교 행위가 아니다. 제사가 아니다, 예배가 아니다. 너희 몸을 어떤 재물이나 예물이나 의식이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재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재산이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구약 시대에는 제사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제사만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살거다 살고 내가 할말다 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돈도 내 맘대로 쓰고 내 맘대로 가고 내 맘대로 하다가 그냥 주일날 나 교회 갔다 왔어, 나 교회 예배 드렸어, 그러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산 제물이 내 자신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산 제물이 됩니까? 자결을 하는 겁니까? 피를 흘리는 겁니까? 번제가 되는 겁니까? 이삭처럼 번제 제물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방법은 예배 행위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과거에는 종교 행위로만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내 자신을 담습니다. 찬송에 내 자신을 담아서 드리는 겁니다. 헌금에 내 자신을, 인생을 담아서 드리는 겁니다. 기도에 내 자신을 담아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많이 놓칩니다. 많이 놓쳐요.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서 이것을 놓칩니다.
판단하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가 왜 이렇게 긴가? 판단하는 것이죠. 찬송은 왜 저렇게 부르나? 판단하는 것이죠. 우리가 산 재물이 되어서 어떤 하나하나 순서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영혼을 담고 우리의 인격을 담고 우리의 성품을 담아서 산 재물이 되는 거룩한 행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판단하는 것.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영적 예배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것을 레위기 1장에서부터 27장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 받은 이후에 정결하게 되는 법,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법칙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읽기가 정말 어려운 책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성경 66권의 뿌리가 되는 게 뭐냐?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제사입니다. 우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짐승으로 대신, 그 당시에는 짐승으로 대신해서 제사하지만, 짐승을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예배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양이 되어 제물이 되신 이후에는 그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영적 예배를 위한 지침서가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특별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2000년의 시간이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골고다에 있었다라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거를 인정한다라는 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이미 죽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내 멋대로 사고, 내 멋대로 말하고, 내 멋대로 먹고, 내 멋대로 다니고, 내 멋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백층을 지었고 고아원을 만 개를 만들고 어마어마한 일을 해서 사람들을 도와줬을지라도 그에게 믿음이 없다면 어떤 믿음입니까? 이런 믿음입니다. 그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존재론적인 믿음,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현실적인 믿음, 상 주시는 이심을, 미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평생 소원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왜 먹습니까? 왜 잠을 잡니까? 왜 커피를 마십니까? 왜 직장 생활을 합니까? 왜 결혼 생활을 합니까? 왜 자녀를 키웁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합니까? 예,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위대한 믿음의 선진, 다윗은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성경에 다윗의 길이라고 이렇게 명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 다윗의 후손들은, 왕들은 다윗의 길로 가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왕들은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 요시아 왕이 등장하는데, 이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있고 요르단도 있고 미국도 있고 독일도 있고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저는 다윗의 길을 걸었던 한 나라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입니다. 영국의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영적 부흥운동은 우리나라 평양에까지 영향을 줬고 인도에 영향을 주었고 모든 나라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17세기, 18세기에 어마어마한 영적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영적 대부흥을 일으켰던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아주 간편한 겁니다.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집, 또 어린아이들이 볼수 있도록 소요리 문답 만화가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문답, 문답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문제와 답, 문제와 답이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10가지를 요약했습니다. 10가지를. 그 10가지는 우리 한국의 장로교, 우리가 장로교 아닙니까? 장로교의 신앙 정체성의 근간입니다. 소요리 문답 10가지입니다. 첫째,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답을 해야겠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중요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의 신격은 몇이가 되시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0가지를 요약해서 한국은 장로교는 장로교의 모든 교파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파, 무슨 파, 무슨 파가 있는데 그 장로교의 뿌리가 바로 10가지의 문답입니다. 이것을 묻는 거예요. 요즘은 안 묻죠. 전도사 고시에도 묻고 목사 고시에도 묻고 강도사 고시에도 묻고 집사들 임명할 때도 묻고 장로 안수할 때도 묻는 겁니다. 요즘은 잘안 묻더라고요. 잘 몰라요,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영국의 영적 대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많은 도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처치로드입니다.
도시는 어떠한 도시든 도시는 교회를 중심으로 발달되었습니다. 모든 도로는 교회를 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도로가 사각형이든 직사각형이든 삼각형이든 그리고 타원형이든 가장 중심에 교회가 있고 모든 도로는 교회를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설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영국 전역의 도로들을, 중심 도로들을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도심 중앙에 교회 탑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어디서든 교회가 보이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성막 중심의 신앙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 12지파 가장 중앙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성막을 세우고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그 울타리를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야에서 성막을 바라보면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12지파가 어디서든지 성막을 향해서 올수 있도록 가장 중앙에 세웠습니다. 신앙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바로 영국 도로를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물을 지을 때 교회 종탑을 가리지 않도록 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가장 높은 건물은 바로 예배당 종탑이었습니다. 교회 부흥은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평양 대부흥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영국의 영적 대부흥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도 대부흥을 맞았습니다. 교회 부흥이 오면서 동시에 사회 대변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변혁이냐? 첫째로 경제 발전, 어마어마한 경제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다잘 살게 됐습니다. 노예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신분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인권을 평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제도 개혁을 했습니다. 사회제도 개혁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제를 시작했습니다. 이거 일반인들이 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한 겁니다. 교회 부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민 국회, 모든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뽑았습니다. 상원의원을 뽑고 하원 의원을 투표해서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국민의 대표로, 시민의 대표로, 지역의 대표로 정치하게 했습니다. 공교육에 평등화시켰습니다. 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학교에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학교 모든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공부하는데 그중에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들을 다시 착출해서 전문 교육을 심화시켰습니다. 전문 교육을 시켜서 그들이 리더가 되도록 했고, 그리고 동네마다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영국에 가면 지금도 동네마다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20년 영국을 지켜보면서 그 동네마다 아침에 가면은 도서관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책을 빌리기 위해서 줄을 서 있습니다. 나이가 점점 늘어가요. 젊은이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가보면 다 지팡이 짚고 걸음도 잘못 걷는 그런 노인네들만 줄 서서 책을 빌리고 반납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주말에는 도서관 가고 그 책을 빌려오고 책을 반납하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 옆에 도서관이 있는데 책을 빌려오고 책을 반납하고 그 일을 계속 반복해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영국이 영적 대부흥을 이뤄서 경제 대부흥을 이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도를 만들면서 가장 큰 일을 한 것은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이것을 한 것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법으로 만들었어요. 법으로.
1648년에 아예 국회 법을 만들었어요. 모든 학교는 월요일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해라. 예배를 드리고 이것을 공부해라. 100개가 넘는 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입니다. 제1문답입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 너왜 공부하느냐? 너왜 출세하려고 하느냐? 너왜 대학 가려고 하느냐? 너왜 결혼하려고 하느냐? 너왜 직장 생활을 하느냐? 너 선교사가 되려고 하느냐? 너왜이 일을 하느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정답은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도록 모든 공교육에 이것을 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법으로 1648년에 법으로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이것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불법을 행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학교마다 신앙이 있든 신앙이 없든 모든 학교마다 소요리 문답을 월요일마다 배우고 학습하고 시험 보고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근거한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직장 생활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결혼 생활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취미 생활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업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대단히 암송하고, 암기하고, 시험 보고, 패스하고, 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재시험 보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만나게 다 만날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얼마나 나는 거치는 자가 됩니까? 장로가 거치는 자가 되고 권사가 거치는 자가 되고 선교사나 목사가 거치는 자가 되고 사모가 거치는 자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너희가 머리만 커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국의 영적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법으로 만들어낸 교회입니다. 최고의 관광지입니다. 지금은 돈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관광지입니다. 영국은 교회를 중심으로 도시를 발달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떠한 도시에서도 우뚝 솟은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건축을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런던의 모습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총알 같은 것은 런던 시청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 짓담한 것은 사드입니다.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지금 완성이 됐는데.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영국의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가 세인트 폴 교회입니다. 세인트 폴 교회. 성당이 아니에요. 교회예요, 교회. 성공의 교회예요. 여기에 있습니다. 가려싼 뭐예요? 가려싼. 물론 이제 산업화가 되고 문명 사회가 되어서 이제는 끊임없이 높은 고층 빌딩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목적. 그렇게 영국 땅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다윗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에 성경을 만들어 냈습니다. 존 로스 목사님을 파송한 교회에 있는 스코틀랜드에 있는 존 로스 목사님을 파송한 교회입니다. 존 로스 목사님은 이 교회에서 저녁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 언어로 번역되지 않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얻어낸 나라가 조선이라는 땅입니다. 조선.
그러니까 조선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그 땅에는 교회도 없고 성경이 그 나라 말로 번역된 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에 선교를 하자. 조선 말로 된 성경을 만들어 주자.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헌금을 모으고 파송한 분이 바로 존 로스 목사님입니다. 존 로스 목사님은 조선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썼기 때문에 조선에 못 들어와서 중국을 통해 중국에서 조선 말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의 이 교회 예배당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이분들은 성경을 잃어버려서 성경책 들고 교회 안 와요. 다 의자에 성경책이 세팅이 돼 있어요. 몸만 오면 돼요. 몸만 와주십시오. 몸만 와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경책 들치지도 않아요. 앞에 스크린이 뜨기 때문에 그냥 멍하니 앉았다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들은 말할 거예요. 나 예배 드리고 왔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대한민국 성서공회에서 한국 기독교 100주년이 되었을 때, 존 노수 목사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분의 묘비를 따듬어 줬어요. 대한민국에서. 이게 막 낙엽에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제가 찾아서, 사모랑 같이 찾아서, 내 인생에 처음으로 벌초를 했습니다. 글씨 하나하나를 다 티슈로 닦아내서 선명하게 글이 보이게 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장로교를 만들었던 존 록스 목사입니다. 존 록스 목사입니다. 물론 이분은 교회의 동상인데, 뭐 동상 앞에 내가 어떻게 경배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손을 잡고 있으니 눈물이 나더라. 눈물이 나더라. 존 녹수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는 매일 이렇게 기도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도회를 인도하는 목사는 그냥 잃는 거예요.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막 그냥 중얼중얼중얼, 무슨 말인지 중얼중얼중얼하고 사람 듣지도 않아요. 그냥 왔다 갔다 관광 지니까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 교회 가면 매일매일 기도를 합니다. 와, 대단한 교회다 했더니 그냥 이런 의식적으로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 교회뿐 아니라 영국에는 모든 교회들이 정오 기도나 또는 오후나 이런 기도회를 합니다. 목사 혼자 가서 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 그래요. 자세히 듣고 싶어도 영어가 짧아서 그런지 안 들려요. 그냥 중얼중얼중얼하고 내려옵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다라는 영국은 병들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다윗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영국은 이제 세속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영국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우리의 자손, 우리의 후손들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손, 나와 우리의 자손, 우리의 아이들, 내 울타리에 살고 있는 그 지체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윗의 길을 걷는 우리의 자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막 여인들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채찍에 맞아서 옷은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런 모습을 볼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면서 막 통곡을 했습니다. 옷을 찢으며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한 광경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너희 자녀들 시대에는 또그 자녀들 시대에는 자녀가 자녀를 낳고 자녀가 자녀를 낳고 자녀가 자녀를 낳는 거듭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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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너희가 눈물로 눈물로 그런 신앙의 밑받침이 되어주어야 된다. 그래서 요엘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말한다는 것은 야 예수 믿어라 예배 드리라 이 말이 아닙니다. 채찍을 들라 그 말이에요. 너희 자녀에게 채찍을 들어라 공부하라 그 채찍 들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문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강력하게 채찍을 들어서라도 말하라는 겁니다.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인생을 세워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언이어야 됩니다. 성공해라가 아닙니다. 너희의 거룩한 믿음 위에 너의 인생의 집을 건축해라. 그냥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가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 믿음 안에 너희가 있는가? 날마다, 매주일마다, 우리가 큐티할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믿음 안에 우리 자신이 있는지를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 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문 가정, 전문 가문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자손들은,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진화론을 배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배웁니다. 동성애를 배웁니다. 많은 종교들을 혼합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지 너희들이 아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의 눈물로 자녀들의 신앙을 닦아주고 울타리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룩한 믿음 위에 그들의 인생의 집을 질수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지를, 그 믿음 안에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고 증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고통과 그 힘든 상황에서 피를 흘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셔서 온 얼굴이 피범벅이 된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안타까워 따라오는 모든 여인들을 향하여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 살고 있는지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교회 나가라 그말 한마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읽어라 그말 한마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물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그리고 저들의 거룩한 믿음 위에 저들의 인생의 집을 세우고 그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를 날마다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는 그 밑바탕 울타리 거룩한 눈물의 씨앗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 홀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후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가문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의 길로 갈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때는 영국 사회가 다윗의 길로 걸었습니다. 법을 만들고 모든 학교마다 인생에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암송하게 하고 가르치게 했고 시험 보게 했고 그리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공부하는 목적, 결혼하는 목적,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답을 가지고 영국을 건설했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강력한 교회 부흥과 경제적인 부흥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빌딩에 가려서 교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들이 다른 종교의 우상 숭배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는 것처럼 전 국민이 하나님 앞을 떠나고 있습니다. 영국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지 우리가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말씀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눈물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회복하고 눈물로 그의 인생의 길을 닦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쓰다 남은 돈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주님께서 백배, 천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시고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안에서 인생의 집을 건축하여서 그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감동하심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